Times. 네, 험버커 픽업이 딱 하나 달려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은총이 생각이 확 납니다. 왜 그러시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이건 사실 교영이 쪽 아닌가요? 교영이도 좋아하고. 네. 아, 색깔은 교영 색깔이에요. 네, 뭐 없는 거. 네, 뭐 네, 없는 거.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소닉 라인에 대해서 또 네,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휴, 2023년 4월에 나온 기사거든요. 엄청 여기 보시면은 네, 제목이 Fender Unveils Squire Sonic Serie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드디어 Squire Sonic Series 베일을 벗겼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네, 이런 Fender 스타일의 기타를 만나볼 수 있게 준비한 네,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플레이어빌리티나 디자인 같은 것들을 굉장히 Fender 친화적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비기너들에게 좀 더 특화된 그런 기타를 만들겠다, 가성비를 더 높이겠다라고 아하,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보면은 설명 자체에서 이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완벽한 기타를 찾고 기타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기 아주 좋은 기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델을 보면은 모델에 이 베이스가 또 브론코 베이스랑 프리시안 베이스랑 두 대가 있어요. 그리고 스콰이어 소닉 스트라토캐스터 팩이 있고요.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아홉 개가 나오는데 소닉 스콰이어 소닉 스트라토캐스터 2023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 레프트 핸디드가 있고요. 험싱싱, 하드테일, 하드테일 험버커, 텔레캐스터 에스콰이어 머스탱, 그리고 머스탱 험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허, 저희가 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웹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서 웹에서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네 가지 모델들 또 따로 있고요. 여섯 가지 모델이죠. 여섯 네, 가지. 여섯 가지 모델들은 그 이제 뭐 색상이랑 옵션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 실제로 리뷰로 보내 드릴 수는 없는 네, 모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초심자 악기가 뭐 저희가 잘 없잖아요. 네, 30만 원대를 추천해 드릴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콜트나 스콰이어에서 그래도 30만 원대 괜찮은 악기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기타 가격이 좀 미쳐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비싸져서 예전에 어피니티 시리즈 제일 싼 거는 20만 원대 후반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싸봐야 40만 원 후반이고 50만 원 후반까지 거의 60까지도 갑니다. 그렇죠. 어피니티를 60 주고 사면은 약간 좀 배신감 느껴지잖아요. 네, 억울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대에 뭔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렇게 소닉 시리즈가 나오면서 그 빈칸을 또 채워주게 됐습니다. 장사 잘하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 기본적으로 기타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예, 기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이 밑에 초심자인 구멍이 났잖아요. 예. 여기를 새롭게 뭐 하나를 채우고. 그럼 또 이렇게 올라가면 또 뭐 하나를 채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한 2030년쯤 가면 밑으로 한 8개쯤 더 생기겠다. 그러게요. 네. 그때 되면 소닉 100만 원인 거 아니야? 100소닉의 시대. 우리가 막 100화이어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이랬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네, 뭐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맞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원하던 그 스콰이어의 미친 가성비는 지금 좀 아쉬워졌다가 다시 소닉이 나오면서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대체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또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험싱싱은 70점을 찍었고요. 예. 처음에 텔레는 67.5가 나왔는데 높은 점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과연 이 험버커 하나짜리는 몇 점이 나올지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됩니다. 같은 가격대라면 이렇게 뭘 좀 반찬을 많이 줘야지 네, 인기가 있을 텐데. 아, 이게 기본 백반집인데 예, 반찬 수가 너무 적어요. 너무 지금 네, 37만 9천 원 가격은 동일합니다.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전장 98.5cm고요. 무게는 2.99kg, 두께는 39+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포플러 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시입니다. 다이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에 신세틱 본넛, 스트링은 009 게이지 사용하고 있고요. 너트는 42mm, 인디언 로러리 블랙에 블랙 색상에 적용이 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플래시 핑크에는 메이플 통넥이 적용이 됩니다. 메이플 통이 들어가는 게 진짜 좀 신기하죠, 이 가격에. 네, 지판공열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네로 톨프렛입니다. 세라믹 험버커 픽업이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브릿지는 6세들 탑로드 하드테일 블락세들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여기다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아주 뭐 깔끔하죠. 뭐가 없어요. 뭐 네, 픽업 셀렉터 이런 거 당연히 없습니다. 팬더 트윈입을 보고요. 네. 뭐 확실하긴 하네요. 네. 톤을 제로까지 놔볼게요. 네. 제로에다 놓으니까 대들보가 빠져나가서 7에다 놓고
마샬입니다. 네. 톤 좀 낮춰갖고. 하이 프렛. 자, 듀얼리스트고요. 시원시원하네요. 시원시원하네요. 하나인데 확실하긴 합니다. 예. 야, 이거 나중에 마샬에다 쳐야 되겠다. 확실은 하네요, 진짜로. 네, 확실합니다. 예. 하나는. 네. 리볼브도 넣고, 딜레이도 좀 넣고, 코러스 좀 넣어서 톤을 7까지 조이고, 볼륨 한 8 조이고. 오우, 진짜 넓어. 짱짱해. 야, 마샬 게인입니다. 생 마샬 확실합니다. 아, 확실하네요, 진짜로. 단일 메뉴 하나 확실. 아. 약간 뭐 백반집인데 반찬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뭐 국밥 하나. 예. 그냥 막 약간 이렇게 승부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내일이면 나도 이교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키스리치에 대해서 텐션이 확 떨어졌는데. 네, 저는 미리 예고 드렸던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소닉. 소닉. 네, 소닉. S가 두 개입니다. 좋습니다. 소닉입니다. 네. 자, 이렇게 스쿼드 한번 바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18,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6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18, 가성비 19,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67, 67.5. 결국엔 일로 돌아가네요. 네. 이게 처음 생각에는 가격이 같으면 뭐 반찬이라도 많이 줘야 인기를 끌 텐데라는 생각했는데 치다 보니까 안 먹는 반찬 줘서 뭐 하나 이런 생각 뭐 그런 생각도 떠들고 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무턱대고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선택과 집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67.5점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닉 머스탱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4개를 하고 그리고 4개를 더 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웹 익스클루시브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네, 준비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탱도 기대해 주시고요. 머스탱이 좀 약간 좀 복잡하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심플하네요, 그죠? 네, 뭐 없죠. 뭐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것도 역시나 뭐 단일 메뉴 같은 느낌이 예. 물씬 드는 머스탱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머스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